4번 볼게요. 기출을 먼저 볼게요. 아이고, 나 이거 다 읽기 싫은데. 아, 다 읽기 싫다. 자, 긴즈버그에 대한 그냥 대충대충 읽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기출을 풀고 있죠? 자, 하위 발달 단계부터, 그러니까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내담자 이름을 쓰고, 민규에게 해당하는 하위 발달 단계의 특징을 세 가지 서술하는 겁니다. 민규 발달 단계 특징 세 가지 서술이에요. 됐죠? 갑니다. 자, 뭐 기출풀이는 따로 할 거니까 나 여기에 너무 진심을 투자하지 않을게요. 자, 대충 갑니다. 자, 세 명이 왔어. 세 명은 다 잠정기 안에 들어있대. 아, 그 이제 민규가 얘기해. 난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상담은 전망도 좋고 전망 동글뺑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상담자가 되려면 동글뺑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동글뺑이 쳐주세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 영희.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유는 만화 그리는 게 재미있고 만화 그리는 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좀 단순한 애 느낌이. 자, 테이. 김태인가 봐. 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수학 성적 동글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동글뺑이. 수학 선생님 되고 싶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 실제 수학 성적도 높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태희도 장난 아닙니다. 말하는 게. 자, 근데 민규는 전망도 좋다고 그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거 왜 보라고 했냐면 지금 기출 문제가 특징 세 가지를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하위 발달 단계부터 위에 발달 단계로 영희, 태희, 민규 순으로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몇 점짜리냐면 4점짜리인가? 이거? 이때 몇 점이었어요, 이거? 25점 체계인가? 왜 한때 옛날에 25점 체계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4점짜리라면은 발달 단계에 쭈루룩 적은 거 1점, 특징 3가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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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또, 아까 그 누구야? 얘가 뭐야? 로 전에 이 얘기 한 것처럼 이거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수업 봐봐요. 긴즈버그, 진로, 선택,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전에는 진로 선택 이론이었고, 진로를 발달적인 측면에서 본 1세대 학자. 자, 1세대 학자라고 하면 아주 러한 거야, 러. 그러니까 이제, 로우라고 하면 낮은 거고, 러라고 하면 이제 낡은. 1세대니까.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 코로나 아닙니다. 초창기 멤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생짜배기로 처음 진로 발달 이론을 말하게 된 거야.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칠판에 제가 진로 성격 이론, 인성 이론이 있었고 이쪽에 진로 발달 이론이 있었는데 이 진로 발달 이론은 지금 짜증나는 게 나이를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긴즈버그가 생각을 한 거야. 아, 이 성격이면 부모가 애한테 잘해주면 서비스직으로 가고, 부모가 애한테 못해주면 기술직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홀랜드에 의하면 어떤 흥미에 있는 건 어떤 직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긴즈버그가 이런 거죠. 난 의견이 다르다. 처음에는 웅대한 꿈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 전문 상담 교사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제 초등학교 우리 반에, 나 6학년 5반이었거든요. 우리 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가 5명이었어. 근데 난그 어린 생각에 그 생각됐지. 우리 반에 5명이면 우리가 총 7반이었으니까 7, 5, 35, 전교에 한 30명에서 35명 사이는 대통령이 되려는 애들이 많겠다. 그거 곱하기 또 이제 우리 학교만이니까 또이 구에 있는 곱하기 학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몇만 명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 반에 의사 되고 싶어 한 애들이 또한 10명이었어. 10명. 과학자 되고 싶은 애들이 또한 10명이었고, 판검사 10명.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이 40명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명, 판검사 10명, 의사 10명, 대통령 5명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다고 40명이. 근데 얘네들 다 그렇게 됐어? 다 지금 내 친구들 막그 우리 반에 있던 5명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막 10명 의사가 되겠다는 애들 10명 다 의사 되고 아니잖아. 나중에 이렇게 모의, 수능 모의고사를 치면서 의대 아니네. 약대도 아니네. 공대도 안 못 따겠 못 가겠네. 문과네 문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릴 때 꿈이 소박하셨나요? 저도 어릴 땐 변호사, 나도 왠지 검사 간지나더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때문에 검사였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거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유학 안 갔다 오면 박봉이네 박봉 유학 갈라 했더니 또 돈이 많이 드네 우리 집 그렇게 돈 많은 거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못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즈버거 생각한 게 아 나이가 들면서 차차 진로 직업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세대니까 이 사람은 좀 러하게 좀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줍시다. 자, 긴즈버거가 1세대 학자인데요. 긴즈버거가 이제 이 진로 이론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바로 다음번에 배울 슈퍼가 긴즈버거를 깝니다. 뭐 나쁘게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긴즈버거가 논문을 이랬거든. 20살 때까지 사람은 20살 때까지 이 나이 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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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를 이제 생각하는 걸 발달하게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살 이후에는 변경이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퍼가 나중에 긴즈버거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 20살 넘어도 다 직업 한 번씩 바꿉니다. 막 이러면서 40 돼가지고 명퇴당해 보이소. 뭐 카페를 해야 되나 치킨집을 해야 되나 그때 가서 고민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포가 얘기합니다. 직업 변경, 진로 변경은 나이가 어디에든 상관없이 다시 바꿀 수 있다. 근데 긴즈버거는 쭉 일직선으로만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20살 때 직업 하나 정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아니라고 수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흐르고 나서 긴즈버거가 얘기를 하죠. 나 바꿀래 내 이로. 나 원래 진로 변경 없다고 20살까지는 쭉 똑같이 가다가 변경 없다 그랬는데 나 좀 바꾸면 안 될까? 나중에 바꿉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볼게요. 자,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탑입니다. 자, 바람. 영어 wish라고 되죠. I wish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변호사 검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이 세상이 우리나라라는 이 세상이 나를 검사가 되게끔 해주냐고. 아니잖아.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못 외우고 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과 가능성 possibility. 네가 진짜 될 수 있냐는 거야. 네가 진짜 판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진짜 검사가 될 수 있어? 네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네 바람과 네가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네가 검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간의 타협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으로 그렇죠? 개인의 기회와 환경의 환경은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뭐 외우는 건 중상타 이상 친다고 합시다. 제가 뭐 중상 이상 좀 외우는 걸 잘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외우는 거잖아요. 이 과목이 외우는 거니까 나 이거 준비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1수, 2수 만에 됐어. 한 번 시험 치고 두 번 만에 됐어. 그럼 난 그 직업을 가지는 거야. 근데 내가 유독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걸 못해. 막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로 못 외웠냐. 우리 엄마 아빠 이름도 간신히 외웠어. 막 한 10년 동안 외워서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외웠어. 내 이름도 한 15년 동안 얘기해가지고 겨우 내 이름을 외웠어. 이거 외운다고? 내 이름을 15년 동안 세 글자를 이렇게 네 글자를 못 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외운다고? 안 되겠죠. 근데 난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어. 난 외우는 걸 못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파서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비가역적 이렇게 있죠. 자, 가역적은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역이에요. 야, 역발상 한번 해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비가역은 원래 쭉 진로 이론대로 가서 바꿀 수 없다.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가역적. 20살 이후에도 다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다. 25살이 돼도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어려운 한자를 써놨는데 뭐 가역적, 비가역적.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3번에 현실적인 장애와 정서적인 요인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내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데
직업은 진로 선택은 어떻게 된다? 선택 by 가정 교실. 전 이렇게 가정교실로 외웁니다. 가가 뭐냐면 나의 가치관. 정은 뭐냐면 정서적 요인. 교가 뭐야? 교육의 양과 질. 실은 뭐야? 실제 상황. 실제 뭐? 실제적 요인. 실제적 요인으로 바꿀게요. 실제적 요인. 왜냐면 어차피 여기 정서적 요인이 있으니까 외우기 쉽게 실제적 요인으로 바꿉니다. 이거 두 개가 뭐야? 콜라보 하는 거야. 콜라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교육의 종류와 수준, 종류와 수준 뭐 이렇게 뭐 종류와 수준으로 바꿀까? 종류와 수준. 자, 우리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전문 상담 교사 수험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험생인데, 내 가치관은 뭐 이타적인 가치관이야. 이타적인 가치관. 근데 우리 집에 빚이 많아. 우리 집에 지금 빚이 5억 있어요. 5억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빚 때문에 이자가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적 요인, 이놈의 빚 때문에 내가 우울해. 그런데 내가 전문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든 예시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나는 잊어줘요. 자, 나는 근데 어딜 나왔냐? 전문대를 나왔어. 가능해, 불가능해? 진로상담교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럼 실제 나로 할게요. 가치관, 나는, 길게,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럼 교사, 저한테 맞죠? 정서적 요인, 그냥 보통. 뭐야. 내가 외향적이라서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경조증 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교육 수준. 뭐 교원 자격증 있지 나는 당연히 있지 있고 뭐야 뭐 심리학 석박을 했어 아 박사는 아니다 심리학 석사까지 했어 학석을 했다 그 다음에 실제적 요인 에이 빚 5억 우리 집빚 5억 없어 아주 솔직히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 때려치우고 수험생활 한다 우리 언니가 교사잖아요 언니한테 이제 기생충처럼 언니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언니 월급을 좀 내가 혼자 공부할, 독학을 할 테니까, 내가 공부해서 좀 할지 안다. 독학할 테니까, 언니 미안한데, 밥만, 삼시세끼 밥만, 뭐 삼시세끼 먹으면 다 살찌니까, 하루에 한두 끼만 과자 하나 사주고, 그것만 한 달에 지원해도, 해가지고 이제 현실적 요인 할수 있어요. 언니 집에서 또방한 칸에서 기생을 하면서 언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둘다 결혼 안 해서 언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문 열고 나 밥도 줘 해가지고 이제 밥 같이 얻어먹고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문 상담 준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선택의 과정 끝에는 타협이 늘 이루어진다고 본다.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으로 보고요. 그쵸? 타협을 이루기 위해 개인은 기회와 환경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만족을 얻으려고 봤다. 자, 그 다음에 수정된 이론, 아까 20년 뒤에 말 바꿨다 그랬잖아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막, 시험에 막, 긴즈버그는 약몇년 뒤에 자기 의견을 바꿨을까?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재미있으라고 한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교실 외워주셔야 되겠고, 나머지 이런 건, 나머지 뭐, 수정된 이론 이런 건 재미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제약을 단순한 타협으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바람과 변화하는 환경 간의 최적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타협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난다고 나중에 말 바꿨습니다. 수퍼한테 되게 지적질 많이 당하거든요. 이제부터 갑니다. 요거는 좀 지우고, 이제. 가정교실 까먹지 말아요. 내가 모의고사에 맨날 이거 노리고 있어요. 첫 번째. 난 이렇게 외워. 나 아는 언니가, 마음 아픈 얘긴데, 그 언니 뭐내거 영원히 안볼 거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1세대 댄서였어요. 나 아는 언니, 친한 언니가. 그래서 내가 수우파, 이게 내가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건이랑 뭐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뭐둘다 살기 바빠가지고 연락을 한 1년 못 했어. 원래는 이제 건이가 그 뭐야 아버님 어머님이 자두 농장 하셔가지고 막 여름에 자두도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살기 바빠서 한 1년은 오바고 한 9개월 연락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스우파를 보다가 언니가 생각이 난 거야. 건이가 댄서였으니까, 1세대 댄서였으니까. 지금 스우파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지. 언니, 나 스우파 보는데 언니 생각 너무 난다. 좀 안타깝더라고. 그 언니는 너무 빨리 그런 그 댄서 시장에 너무 빨리 진입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언니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공하고 있거든요. 좀 나는 그 슈퍼 볼 때마다 건이가 생각이 나는데, 건이가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유리야, 사는 거 힘들어. 환장 혁었어, 환장 혁었어. 맨날 환장 혁었어. 맨날 이러거든요. 막,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막, 아유, 유리야, 사는 거 힘드네. 환장 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장 혁었다. 그래서, 우리 환장 혁었어. 라고 외울게요. 환장현. 근데, 환자면에서. 자, 이제 내가 맨날 우리 외울 때 뭐라 그랬죠? 우리 여행 갈때 패키지 싸는데, 어떻게, 진짜 중요한 물건 먼저 때려받고, 공간이 좀 낫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휴대용 그 뭐지? 이거 음향, 스피커 좀 끼워서 가져갈까? 거기 가고 숙소 가서 좀 노래 듣게 하면서 이렇게 몇개 끼우죠? 일단 제일 중요한 패키지부터 외워야 돼. 지금은 2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환잠 혁원내에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잠정기 이유가 뭘까? 맞춰봐요. 아, 여러분 여기 앞에 있어서 이유를 맞췄으면 커피 한잔 기프티콘 날렸을 텐데 이유가 뭘까? 청소년 나이. 청소년 나이. 이건 성인 이유. 이건 아동.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해야겠다. 내가 뭐 성인 이후 알아서 뭐해. 내담자가 막 갑자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50세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 상담 선생님 도대체 아버님 이 학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제가 뭐 영수 아버님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수 학교의 전문 상담교 선생님이 그 진로도 상담해 주신다길래 아 그래 아버님 어떤 진로? 제가 이제 명퇴당하고 치킨집 커피집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 상담이 기출에 나온 아 지금 많이 쳤죠? 기출에 나온다면 교육부가 요즘 많이 힘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50세를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몰라 이렇게 또 말했다가 기출에 또 영수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오면 난 이제 이 짤을 또 이제 내 블로그에 쓰겠지. 대박입니다. 제가 50세 영수 아버지가 온다고 했는데 세상에 진짜 세상에 마상에 기출에 영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날 조사해야지. 넌 도대체 어떻게 교육부의 모든 그런 미래의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이렇게 한 미래의 일들 지금 2월인데 출제자가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는 건 그때보단 돗자리 깔아야지. 자, 시작합니다. 자, 환상기. 내가 아까 왜 대통령, 우리만의 대통령 5명, 의사란다. 의사 다 10명, 과학자 10명 얘기할게요. 다 그땐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쵸? 환상 속에 그때가 있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마흔 된다더니 저 조선시대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네 이러겠죠. 맞아요. 조선시대 노래였어요. 자, 환상기. 욕구. 환상에 근거한 판단. 상상적 역할 놀이로 일과 관련된 역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객관적 이해와 판단과 반대가 되겠죠. 유아에서 10세 사이잖아. 그렇죠? 이런 10세 사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으면, 과학자 돼서 백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발, 제발 만들어줘. 그쵸? 한국인이 만들어줘. 자, 두 번째,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잠정기는, 우리, 텐터티브. 나 이제부터 영어 오늘, 그 뭐야? 나중에 수포할 때 영어 엄청 많이 봐야 되는데. 몰라. 나, 모든 영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쓰는 것만 알고 있어요. 뭘, 텐터티브, 페이즈. 페이즈는 측면, 단계라는 뜻이죠. 하고 이놈의 텐터티브나 의미를 모르겠는데 잠정기라고 쓰는 학자도 있고 시험적 단계라고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역과 지역역의 차이, 흥미, 능력, 가치, 현실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나 현실 검증이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정적 선택으로 머문다라고 했는데 내가 힌트 하나 줄게요. 힌트는 아니고 공부를 좀 빼면서 할수 있는 거. 긴즈버그부터 모든 발달이론은 그, 요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가거든? 요네 가지를 합하는 잠정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이 네 개로 쪼개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뒷장부터 중요해지죠. 그래. 199의 잠정기는, 잠정기 이름만 외우고, 내용은 안 봐도 돼. 근데 이제 200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잠, 정, 기. 언제나 두 문자법을 쓰는데, 내가 보기에 이 제가 쓴 두 문자법은,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두 문자법이 수험생들과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나만의 창의적인 표현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이 쓸 거야. 흥능가전. 가전제품은 어디 거가 최고 좋다? 흥능가전. 뭐 또 L, S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흥, 능, 가, 전. 무조건 긴즈버그 진로 상담할 때 제일 좋은 가전제품은 흥능가전. 흥능가전. 첫 번째, 흥, 미, 기. 두 번째, 능력기. 세 번째, 가치기. 네 번째,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야, 내용이. 흥미, 흥미를 지흥미 보고, 능력, 지능력 보고, 지 가치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흥미에 따라 선호 결정, 관심, 직업을 선택한다. 특히 부모를 비롯하여 선생님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의 직업에 흥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적을게요. 그냥 흥미. 능력기도 똑같아. 2단계에서는 흥미 위주의 선택의 직업에 대해서 능력을 고려하게 되며, 왜냐면 전 단계가 흥미니까. 흥미 위주로 선택한 다음에 능력을 고려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 시기다. 뭐 능력 넣어서 되는 말이니까 안 쓸게요.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고려해본다. 미흡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조금은 현실적이게 된다. 됐죠? 세 번째, 가치기입니다. 개인의 점차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직업의 여러 특성을 이해한다. 각 직업에 가진 보상. 그 다음에 가치관, 생활양식. 가치니까 가치관 안 적을게요. 생활양식. 그 다음에 삶의 목표 우선순위. 삶의 목표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전환기, 잠정기 단계에서 고려했던 모든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합니다. 요인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면서. 자, 객관적, 현실적. 좀 다른 색깔로 쓰자. 아유, 이것도 다른 색깔로 쓸걸. 그러면 그냥 흰색 써야죠. 객관적. 아, 객관적. 객관적. 현실적. 현실적으로 이해하면서 진로 선택에 활용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진로 선택은 잠정적 수준에 할 수 있다. 잠정기잖아. 잠정기잖아. 그러니까 잠정기 동안에는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잠정적으로 해요. 여기까지. 자, 현실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이고 그다음 현실기예요. 왜 다음이 중요한 게 현실기일까? 다음번이. 첫 번째 칸이. 탐결특이거든요. 다른 색깔 적을까? 파란색으로 하자. 탐결특. 탐색 단계가 몇 세에서 몇 세게요? 18이 들어가요. 18세부터 성인. 이 뒤에는 그게 없네. 여기는 18세부터 성인 초까지입니다. 현실기. 자, 이거 만이거든? 이거 만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20세잖아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나중에 갓프레드 쓰날 때 내가 이 얘기 할 텐데 난 되게 어떤 사람이지? 난 되게 팩트주의자거든요. 난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 만이니까 이거 20세네? 그럼 우리 상담할 때 물론 뭐 학교를 늦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막 고3 빡 채운 애가 상담 올 수 있겠지 나한테. 그죠? 근데 그럼 여기는 유아잖아. 아까 이런 10세 아니었냐고요. 그쵸?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 이거 외워 안 해요. 환상기 외워 안 해요. 아니 내가 물론 초등 발령 나면 또 8, 9세 외워야 되는구나. 갓프레드슨에 나중에 3, 5세 있거든. 근데 이런 게 있죠.
3, 5세 내용을 내가 왜 외워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짜발나게 짜증나는 약간 사투리 짜발나게 또 교육부에서 내더라고. 또 3, 5세를 내가 왜 알아야 돼? 내가 무슨 3세 만나러 가? 너는 몇 살이니? 3살. 막 이런 애들이랑 내가 상담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했는데 그냥 입 다물고 외워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기 안에 탐색 단계 갑니다. 잠정기 단계에서, 요 잠정기 단계에서 아직 선택 안 했다 그랬잖아요.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서 잠정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비교해보는 특성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나가지. 이제부터 이 단어 들어갑니다. 자, 여러 대안을 비교를 했어. 뭐 할래?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거, 전문 상담 교사, 그 다음에 뭐 상담사, 그 다음에 뭐 사회, 뭐 가이던스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MBTI 교육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심리검사 만드는데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한 거야. 롱런을 칠 수 있는 직업이 어딜까? 아니면 월급을 빡 땡길 수 있는 직업이 어딜까? 하다가 몇 개 남기지? 두 개에서 세 개 대안을 남깁니다. 두 개에서 세 개 대안을 남기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 능력, 가치, 교육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 결정화 단계에서는 외적 요소, 내적 요소를 다 종합해서 진로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한다. 특수화 단계에서는 계획을 실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적었을까? 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문제? 실제 기출.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방법 적어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멍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듣고 있다. 이러면서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왜? 시험에선 이렇게 특징 세 가지 적으라고 하니까, 실제 시험 문제.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출을 뽑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하자. 아까 우리 기출 다시 꺼내요. 자, 태희,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다음 민규도 똑같이 상담자가 되고 싶어. 여기까지 문장이 똑같아. 사실 영희는 너무 단순하잖아. 만화가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그려요. 끝. 그죠? 자, 민규랑 둘 다 태희가 수학선생님 되고 싶다, 상담자 되고 싶다. 자, 민규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 나도 아이돌 좋아한다. 왜? 나도 여배우 되고 싶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상담은 전망도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상담자가 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태희가 나는 수학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 위에 민규랑 똑같아. 사람을 만난 걸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수학 성적도 아주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규는 뭐 한 단계 더 나갔죠? 전망도 좋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 뭐지? 이타. 여기 내용에 이타적인 거 있어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란 말 없죠. 객관적 현실적은 왜 나온 거지? 여기 나오잖아. 성적도 높다. 성적 높아서 가능성 높다. 이거 어떤 내용이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게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야? 태희. 얘가 누구야? 민규. 그러면 얘가 민규지? 얘가 민규면 지금 여기 제 만화를 그리는 것이 재미있고 만화를 좋아하는 것이 좋다. 만화를 그리는 게 좋다. 여기가 0이지. 능력까지는 말 안 했죠. 제가 만화를 그려서 애들이 되게 잘 그렸다고 해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답은 0이 민규, 태희가 되겠고 민규의 특징 세 가지 이거 적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뒤를 다 외워야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발달 단계는 내가 답으로 적었다 쳐. 이 발달 단계도 이 뒤에 내용 안 외우면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솔직히 나는 이거 뒤에 거 안 외우면 민규가 높은 단계야? 아니면 태희가 높은 단계야? 김태희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김태희가 제일 높은 단계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다 했지만 우리 보충 자료에 긴즈버그 이제 보충 자료는 제가 2021년에 나온 책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긴즈버그 능력기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 도달하면 자신의 흥미를 느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시험해 본다. 아, 똑같은 말인데 왜 내가 또 가졌지?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으며 직업에 따라 보수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교육의 정도나 훈련의 유형도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능력기의 보충자료고 제가 맨 위에 이거 적어놨죠? 그 여기 보충자료 위에 단계 중에 빠진 단계는 제가 여기에 빠뜨린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2021년도에 나온 책들을 보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책에 좀 더 보충해 주시면 돼요. 자, 가치기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한 직업 선호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알아보며 그러한 직업 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역시 가치기. 각 직업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게 되고 이미 적어놨지 생활 양식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한 직업인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 아까 내가 가치 똑같은 걸 안 적는다 그랬죠. 자신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하게 된다. 전환기 현실적인 외부 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결정이 미래 상황에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현실기 탐색기는 이전 시기에 여기 이전 시기에 행했던 잠정적인 진로 선택을 좁히기 위해 아까 좁힌다 그랬잖아요. 두세 개로 좁혀요. 관심 직업들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면 과학 분야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는 거예요. 결정하기 이 시기엔 타협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특수하기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보충자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슈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슈퍼 논문 갖고 왔죠. 이 슈퍼 논문 갖고 오게 된 이유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프린트 준비하고 계세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슈퍼에서 봬요.